작성자, 제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,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,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,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중앙지검장 때 그 성남에 어디 그 조직폭력사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주자,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소자의 또 말을 빌려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,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?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.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.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됩니까?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,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? 이런 사람들이 공익 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, 이게?